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약간 찌뿌둥하네요. 화사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베란다에 아이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베란다 거리대도 내놓고 베란다 거리대 밑에도 내놓고 저제2 거리대도 아이들을 많이 내놨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물을 한번 주고 나서 오늘 물을 조금 더 주려고 해요. 물 주면서 영양제를 한번 주려고 그래요. 요 아이들이 겨울 동안에 너무나 이제 물도 굶주렸고 영양제도 안 주고 이제 윗자랄까 봐 네, 햇빛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좀 비실비실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비실비실해도 해 보여도 다 이쁘답니다. 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영양제를 줄 건데요. 저제이 거리대로 가서 어떤 영양제를 줄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상 잘 사용하던 영양제 요거예요. 네, EMX 쌀뜨물에다가 각종 뭐 과일이나 야채, 뭐 양파 껍질, 파 껍질 아무튼 무조건 영양가 있는 거는 다 넣어가지고, 네, 이거를 발효한 그 EMX 쌀뜨물 발효액이에요. EMX 쌀뜨물 발효액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100대 1로 섞어놨고요. 원래는 이제 500대 1로 줘도 되는데, 봄에는 좀 영양을 좀 많이 줘야 되니까, 그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굶주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100대 1로 줄 거고요. 그 외에 영양제로는 저는 요거를 가끔 줍니다. 아트먼이나 하이 아토닉. 네, 요것도 한 500대 1로 가끔, 물에 희석해서 주면은 아이들이 좀, 반들반들해지면서 건강해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주로 근데 저는 천연 영양제를 많이 줍니다. 이거 쌀뜨물 EMX 발효액. 네, 뭐 100대 1로 섞어서 우리 위에 있는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부터 주겠습니다. 요 영양제를 네, 위에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 내놓은 아이들한테 일단 좀 줘보겠습니다. 물 주는 대신에 영양제를 섞어서 줍니다. 네, 여기다 이제 주는 이유는 이제 베란다에서 줘야 그래도 아이들이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루돌프, 이거는 핑크 샴페인, 이거는 소인제금. 소인제금이 제가 좀 겨울에 이렇게 많이 돌보질 못했더니 예쁘게 자라진 못했어요. 그래도 뭐 아직은 쌩쌩하답니다. 네, 이거는 릴리패드. 이거는 백설공주 화이트 스노우도 물을 좀 주고요.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영양을 못 먹어가지고요. 영양을 좀 먹어서 더 이뻐져야 되겠죠? 네, 이거는 마디바. 영양제를 주려고 하니까, 아우, 햇볕이 쫙 나네요. 에반스 철화예요. 이건 노마입니다. 노마. 애들한테 영양제를 줬더니 아주 생생해졌네요. 화이트 스노우, 릴리패드, 소인제금, 네, 핑크 샴페인, 루돌프, 이거는 페리도트. 이제 물이 들면 더 예쁘겠죠? 밑에는 막그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세 개나. 네, 이거는 원종 방울 복랑금. 네, 많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네, 이거는 마디바. 마디바도 아주 예쁩니다. 프릴도 생기고, 끝에, 네, 잎스 끝에 물도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네, 이거는 론 에반스 철화 노마입니다. 그럼 저쪽 베란다로 가서 또 한번 영양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창들도 이렇게 이제 자구가 나오고 슈퍼클로나 돼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창은 원래 이렇게 잎장이 아주 큰 것보다는 조그맣게 줄어드는 게 예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문가님한테 배웠습니다. 여기다도 물을 주고요. 여기는 단인. 이거는 샐러드볼 쳐라.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겨울 동안에. 이거는 보톡스 립스틱. 앙증맞고 귀여워요. 보톡스 립스틱. 그다음에 이거는 호빗다인. 요즘에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예요. 이렇게 달군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내놓고 하면은 냉해를 가장 입기 쉬운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밤중에는요, 뭐 이렇게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놓거나 아니면 좀 따스하게 해줘야 돼. 안으로 들여놓거나. 요 아이들이 밤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추운 계절이에요. 입니다. 저는 그 작년에 그 예를 보면은 4월 중순경에 완벽하게 내놔야지 요 아이들이 예뻐지더라고요. 선택받은 요 다육이들은 오늘 이렇게 영양제를 잘 먹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화장실에 모아가지고요. 물을 줄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주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갖고 지금 두 손으로 준 다음에 다시 다 영양제를 준 다음에 한 번씩 찍어보고 있어요. 올게인, 요게 오렌지 에보니, 뒤에 있는 게 홍상, 이게 홍상 피스트, 몰게인, 오렌지 에보니, 이거는 호빗당인, 보톡스 립스틱, 여기 당인, 이거는 온슬로우 금, 여기 오렌지 멀로우고, 이게 이제 아이시 그린. 이제 꽃대는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건 라우이고요. 신분을 아주 잘 쓰고 있고 물도 예쁘게 잘 들었어요. 라우이 쳐라. 으로 파티 8000대 쳐라. 이건 파랑새. 이렇게 이제 밑에까지 영양제를 다 줬고요. 꽃기린, 상아 스페셜, 골드라벨 쳐라. 당인, 요거는 라울, 연봉, 연봉이에요, 연봉. 흑장미, 샤넬 로즈, 요거는 시집가는 처녀, 요거는 야곱세니, 요거는 염자까지 이렇게 오늘 예쁜 모습으로 영양제를 먹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